다음은 공무원법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시험에 나올 A급들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법. 공무원법은요, 우리 시험에서 2회 때 웬만하면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모 대학 로스쿨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아마 알아둡니다. 이건 한 B급인데, 브릿, 만약에 나온다면 브릿해가 되겠죠. 전출명령의 처분성 인정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통합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헌재결정도 있기 때문이죠. 전입명령, 전출명령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면 A 지자체에서 B 지자체로 보내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바뀝니다. 따라서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헌재 결정도 있죠. 동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전출명령을 위법하다고 봤어요. 취소 사유로 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알아두시고요. 동의 없는 전출명령이 나왔고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었어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징계처분을 해버렸어요. 이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출명령은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한다는 거예요. 필히. 따라서 동의 없는 전출명령이 위법합니다. 그 위법성은 취소 사유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런 전입 전출명령은 임용이죠. 고대 인사재량이 인정됩니다. 취소 사유라면 공정력에서 일단은 유효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출명령을 불행했다고 해서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이 판례 기억해 주십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불이타가 되겠다. 좀 어려운 문제죠. 불이타라는 문제가 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무원의 동의와 관련해서요. 헌재 결정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통합형 문제로 내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쟁점 이름을 기억합니다. 전출명령의 처분성 인정된다. 그런데 동의 없는 전출명령 위법하고 취소 사유다. 그런데 이런 전출명령 불행했다고 해서 징계처분하는 것은 전출명령의 공정력에서 일단은 유효하더라도 위법한 전출명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처분하는 건 일탈남용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십니다. 다음. 불리익처분에 대한 구제인데 공무원 나오면 공식입니다. 공무원은요. 필요적 소청이에요. 필요적 소청. 전치주의입니다. 이때의 소청은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소외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주의다. 자, 필요적 소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청위원회 법적 지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합의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를 갖는다. 이 정도 알아두십니다. 자, 소청 전치주의라는 거. 대상적 계약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A급입니다. 체크하세요. 우리 법정 모의고사에서 과거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두 가지는 체크하고 보셔야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일차적인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교원 소청위원회에서의 소청 결정은 재결의 돼버립니다. 따라서 재결의 소의 대상이 되냐, 원처분이 되느냐,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의 소외 대상이 되고 원처분청이 피고 적격을 갖고, 다만 소청 결정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성이 가능하다. 근데요, 사립 교원일 때는요 사립학교에서의 징계 등은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교원소청위원회 소청을 제기했을 때 이때의 결정이 원처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A급으로 꼭 대비해 주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A급으로 얘기했어요. 법정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이 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특히요, 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우리 2회 때 출제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한 번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세요. 비기를 꺼냅니다. 시험에서 하나만 나온다면 행정제재의 목적의 사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요, 이게 특이급이에요. 시험에 하나만 된다면 이걸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50점짜리 단원 문제를 낸다면요, 수용에 대한 불복이죠. 이것도 배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수용에 대한 불복은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토지분사법이 개정됐죠. 언제요? 작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 과거에는 60일, 3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 60일로 바뀌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
1차인가 2차 법정 모의고사에서도 과거 판례로 나왔어요. 과거 판례로. 지금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분석법이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에 이것 정도는 꼭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뭐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뭐 변상금 부과처분이라든가 그쪽 파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하세요. 여기서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여기는 여기가 중요해요. 과거 법정모의고사에도 한번 다툰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공무원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